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쇼,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이제 사실상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다이아 모으기는 다 했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 다이아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눈도 많이 모으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요. 나무도 많이 모으고요. 그래서 한번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를 좀캘 거고요. 제가 집을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면서 자, 일단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부터 만들고요. 집 공사부터 먼저 하고 여기 싹다 집으로 만들 겁니다. 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옥 탐험 남아 있죠. 아, 참고로 저 지옥은 안 갑니다. 저걸로 안 가고 지옥문 다시 열 거예요. 다시 열어서 좀 안전해 보이는 곳에다가 지옥문을 좀 열어 가지고 거기 한번 다시 한번 갈 거고요. 지옥 탐험 한번 보여드리고, 전에 죽을 때 너무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지 않게 죽기 위해서는 지옥 탐험 한번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첸트 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농사부터 짓기로 하죠. 아, 인사를 안 드렸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너였고요. 자, 음악 좀 틀도록 할게요. 밝은 노래 듣고 싶으니까 비눗방울 틀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사는 신나게. 좋아요. 아, 나 이런 노래 너무 좋아. 나왜 이렇게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 좋았어. 저 친구는 왜 나한테, 왜 여기 와서 놀고 있을까? 듣고 싶은가?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난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아, 나 지금 뭐하고 있었지? 아, 맞아. 애들한테 먹이 좀 줘야 되죠. 무지개. 좋았어. 시컷 먹어라. 됐어. 레벨업.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역시 음악은 좋아야 돼. 아, 그 다음에, 명곡 한번 들읍시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푸르륵 짭짭, 푸르륵 짭짭 맛 좋은 라면. 네, 핵심이죠. 가루가루 고춧가루. 아, 저 소리가 좀 작나요? 좋습니다. 후루룩 짭짭 맛 좋은다면. 됐고요. 아, 다른 거 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 뭐 음악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 잠을 자겠습니다. 아, 신나네요. 간만에 하는 마인크래프트. 아, 신나고 있어요. 자, 다 나왔고요. 아, 이런 거 이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약간 음악이 큰 것 같다. 좋습니다. 들어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안 들어가는구나. 자, 다 집어넣고요.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다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다 탔나요? 다 태웠군요. 좋아요. 이것저것 잘 태우고 좋네. 자, 철은 남아 돌고 있어요. 게다가 이 다이아몬드 세트. 아주 좋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또 해야 될 게, 또 태워야 될 게, 뭐 맨날 하는 거 돌 태우는 거지 뭐. 돌 태우는 거 말고 할 일이 없죠. 쇠 있었나요? 쇠? 태워야 될 쇠가 있던가요? 없죠. 쇠는 없고요. 돌이나 좀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돌굽기. 그리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재밌는 음악들과 함께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틀냐면 이번에는 캐치 미 캐치 유. 좋습니다. 아, 음악이 참 좋네요. 역시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쫙 파면서 라이너쇼에 맞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안 좋은 일을 한번 당하고 나서 좀 그게 좀 없었죠. 좀 진행이 좀 느렸죠.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 제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안 좋은 일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좀 이런 식으로 보낼 것 같고요. 3월부터 이제 꾸준하게 아주 많이 영상을 올리고 방송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피드백 많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 이런 얘기 많이 늘 하던 얘기라서. 아무튼 영상 올리는 거는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마지막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이제 2월 마지막 주 남은 것 같은데요. 2월도 얼마 안 남고 한 주밖에 안 남았죠. 어우, 세월 참 빨라요. 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2월 잘 마무리하고 2월에 최대한 제가 올릴 수 있을 만큼 많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문제인데요. 컨텐츠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컨텐츠 질문이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어떤 걸 마무리하냐면 제가 일단 와우 방송은 와우 컨텐츠는 계속 제가 우려먹을 게 많아요. 제가 워낙 이제 또 와우의 고수기도 하고 보여드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초보자 가이드 끝나고 나면은 또 여러가지 할 겁니다. 그거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계속 진행할 거고 3월달에 디아블로랑 그런 것들이 나오죠. 디아블로 나오고 디아블로가 3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월인가 4월에 이제 엘더스크롤 온라인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럼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는 어떤 걸 할 거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PSP 게임, 그 다음에 PSP 게임인 그 용사주제의 건방지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그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쯔꾸루 게임이요. 쯔꾸루 게임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다, 재밌겠다 싶은 쯔꾸루 게임은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빼놓지 않고. 그래서 쯔꾸루 게임은 쭉쭉 할 거고요. 네. 컨텐츠는 대충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는요. 마인크래프트는 제가 커플 마인크래프트를 하든지 아니면 고정 멤버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아무튼 좋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제가 마인크래프트 라이노쇼가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라이노쇼의 엔딩은 일단 집을 다 짓고요. 그 다음에 지옥 탐험을 맘껏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다이아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들고서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여행의 끝에서 마을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라이너쇼는 거의 보여드릴 걸다 보여드리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가 있냐면 이제 커플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고정 멤버들과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좀잘 아시는 분들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같이 하려면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저랑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마인크래프트 정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마이크가 있으셔야 돼요. 마이크. 마이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와우든지 뭐든지 온라인 게임은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은 거기서 이제 같이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잘 맞는다 싶으신 분은 여러 가지 방송으로 좀 컨텐츠로 이용? 이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새로운 맵이나 새로운 모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할 거고요. 그게 홍보에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우리 라이너TV가 뭘로 유명해졌느냐, 왜 라이너TV가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졌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던전앤드래곤, 프린세스 메이커, 그리고 그 유명한 핸드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대혁명, 요런 게 사실상 제가 우리들의 대혁명 같은 걸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들의 대혁명이 상당히 조회수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캐치미 캐츄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나요? 다른 거좀 듣자. 음악 뭐 듣지? 어떤 걸 들어볼까? 들을 음악이 별로 없네요. 그냥 통기타 음악이나 들으시죠. 자. 아, 네. 안정적인 음악이라 좋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앞으로의 컨텐츠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또 마인크래프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하기에도 좀 편할 것 같고요. 사실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잘하시지만 또 이제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새로운 모드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를 잘하면 아주 많은 시청자들이 몰려들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아, 역시 마인크래프트도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좀 재밌게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이너쇼는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드, 그다음에 새로운 맵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그런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엘더스크롤 스카이림도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할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2월달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나머지 그리고
제가 또 가정사 쪽으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다저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텐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건강을 되찾으시긴 했지만 완전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집을 짓기 위해서 바닥을 파고 있는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노가다지만 이 정도 노가다 해줘야 되는 거죠.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컨텐츠 질문은 다 끝나셨나요? 컨텐츠에 대한 답은 잘 들으신 걸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컨텐츠 추천 이런 거저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 걸 해주세요, 저런 걸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든지 이런 얘기하면은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서프라이시아는요, 서프라이시아 같은 경우, 서프라이시아를 제가 완전 깜빡하고 있었네요. 근데 서프라이시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솔직한 게 장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프라이시아가 조회수가 너무 적어요. 서프라이시아 저도 좋아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런데 조회수가 너무 작게 나와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서프라이시아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시아를 원하신다면 저는 제가 서프라이시아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서프라이시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 서프라이시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서프라이시아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서프라이시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프리카도 방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걸 아프리카에 방송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방송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생겨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할때 서프라이시아를 트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서프라이시아를 아프리카 방송할 때 틀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서프라이시아를 제가 플레이를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서프라이시아는 저도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리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다라고 올리면 댓글이 하나라도 있다는 건 그걸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올려드려야죠. 단한 명의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원하시는 컨텐츠는 제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 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 문제겠죠. 네, 서프라이시아. 네, 오랜만에 듣는 게임 이름이 돼버렸네요. 서프라이시아.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 그 게임을 좀 약간 노가다가 있어서요. 중간중간 노가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가다 부분은 편집하고 이래야 돼서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시아 팬분들이 자기들은 다깬 게임인데 굳이 와가지고 제 거를 볼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친구가 아프리카 언제 하나, 언제 방송하나, 네. 저녁 6시에서 7시쯤에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방송국 제목도 라이너TV입니다. 그래서 라이너TV로 오시면 생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방송 보시려면 오셔도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라는 이유는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저는 아프리카 BJ는 아니죠. 출발이 아프리카 BJ로 시작한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 다 BJ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맞겠지만, 근데 제 핵심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방송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보시다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방은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생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한 게 바로 아프리카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봐주시면 돼요. 네, 아프리카에서 라이너TV를 검색하세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키메키 메모리얼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도키메키 메모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도키메키 메모리얼은 처음에 올릴 때 제가 올리는 걸 좀 잘못 올리고, 또 제가 코나미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사실 지금 후지사키 시오리 공략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공략 올라간 게 별로 그렇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도키메키 메모리얼 같은 경우에는 전 캐릭터 공략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도키메키 메모리얼이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인 레이 공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하는 환경이 윈도우 7 64비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을 돌리려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키메키 메모리얼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키메키 메모리얼을 어떻게 돌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7 안에서 윈도우 98을 하나를 더 돌립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7을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작은 창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윈도우 98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도키메키 메모리얼 CD를 넣고서 돌리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 굉장히 좀 여러가지 작업인데요,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버벅이거나 음악이 좀 이상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키메키 메모리얼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심은 있습니다. 1, 2, 3, 4, 5까지 다 해보자 이런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린세스 메이커 5 PSP판을 해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포맷 5가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모바일판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있고요. 아무튼 게임방송 관련된 컨텐츠는 요정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제가 제일 야심차게 준비했던 거는 드라마 리뷰였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주 일부만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방송 많이 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드라마 리뷰를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상 자신도 있었고 재밌었고, 근데 그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올리자마자 방송국들로부터 크리를 받았습니다.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좀 좌절된 상태고, 영화는 괜찮기 때문에 영화 클레멘타인 올리고 나서 안 올리고 있는데, 클레멘타인 제가 워낙 좀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요. 처음 만든 거라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준비해서 할 건데요. 그거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좀 하려고 해요. 라디오 방송. 제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쇼가 약간 라디오 방송 같은 성향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막 연애 상담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요게 약간 라디오 방송 같은 그런 걸 좀 갖고 있는데 라디오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쇼가 있으니까 라라디오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걱정입니다. 라디오를 할까? 아니면 라디오를 하지 말까? 그냥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라디오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라이너쇼만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이것도 괜찮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라이너쇼에서 이렇게 집도 짓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연도 읽어주고 아니면 제가 노래도 틀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일단 방음부터 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컨텐츠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컨텐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대개 그런 것들입니다. 게임 쪽은 준비한 것들, 그 다음에 최신 게임과 고전 게임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도 그 중에 한 축을 차지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컨텐츠는 영화 리뷰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영화 리뷰 계속 할 거고 또 아이디어를 점점 짜야 돼요.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좀 더 많은 콘텐츠로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제가 또 꿈꾸고 바라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어랄 게 뭐 그렇게 제가 뭐 대단하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라이너님 하는 거 보니까 이 게임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게임하면 되거든요. 네, 던전앤드래곤. 던전앤드래곤 시프편. 그거 기대하고 계신데 기대하고 계시면 해드려야죠. 네, 준비해서 2월 안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앤드래곤 시프편. 그리고 던전앤드래곤 시프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노미스를 올릴 생각입니다. 노미스는 뭐냐면요, 한 대도 안 맞고 깨는 거예요. 그거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성기 때 실력을 되찾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맞고 깨는 것까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요즘 좀 바빠서, 요즘 일도 바쁘고 여러가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D&D 너무 재밌죠. 어떤 게임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든 그냥 제가 재밌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어떻게 좀 더 많은 그렇습니까? 그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걱정이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은 오락실 게임들 굉장히 잘하고요. 제가 오락실 게임들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지? 와우 되게 잘합니다. 그런 거가 제가 지금 잘하는 게임들이죠. 그렇습니다. 고수적인 면모. 그런 걸 원하시는군요. 그 제가 마녀의 집 히든 엔딩 할 때의 그런 모습, 이런 걸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게임을 한번 하면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좀 게임을 이해하는 머리가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걸리면 제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아, 그 영상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뭐 좋아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아무거나 그냥 제 영상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하는 공략 영상, 실황 영상보다도 공략 영상.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제가 여러 가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저를 홍보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영상을 가지고서 홍보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잡담 좀 할까요? 이제 지금 제 컨텐츠 관련된 얘기만 30분을 넘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파면서 제 컨텐츠 얘기만 30분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개인적인 영상입니다. 이 라이너쇼는 정말 매우 개인적인 그런 영상입니다. 재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영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 잡담 어떤 거 할까? 주제를 항상 제가 정해놓고 라디오 방송처럼 해야겠네요. 이 영상이 아마 내일쯤 올라갈 거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바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월요일 날 보고 계실 거예요. 2월 24일, 월요일 날 보고 계실 텐데, 2월도 거의 끝났죠? 네. 2월도 거의 끝났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학생분들은 안 됐네요. 아, 학생분들, 아, 안 됐네요. 아, 방학도 끝나고, 꿀 같았던 시간도 이젠 안녕. 대학생은 이제 학점 전쟁 시작인가요? 아, 학점 잘 따셔야죠. 아, 중학생, 고등학생, 아,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시작이죠,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되게 공부를 안 하는 아이였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고등학교 때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고3 때,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공부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쏟은 시간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쏟은 만큼.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성적은 오르죠. 사람마다 물론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성적은 잘 오릅니다. 잘 오를 수 있어요. 아, 난 해도 해도 안 되지. 난 너무 안 돼. 난 머리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지. 공부는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진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 둘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둘다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집중력. 집중력이 있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끈기가 있으면 됩니다. 끈기. 어차피 고등학교 공부는 중고등학교 공부는 끈기와 근성으로 클리어가 가능해요. 깰수 있어요, 다 끝판까지. 그렇습니다. 성적 올리는 것도 사실 맘 잡고 하면 가능하죠. 그맘 잡기가 싫어서 그렇지.
일단 책 보면 막 답답하고 하기 싫고 이러니까 그렇지. 화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 투자한 것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죽기 살기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시고요. 갑자기 공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학생이신가 봐요? 학생 맞나요? 대학생이신가? 대학생. 학생 좋죠. 아, 복학생. 아, 좋겠다. 저도 학생이었거든요. 저도 학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놀랍겠지만 저도 한때는 학생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참 좋았었죠. 대학 다닐 때, 그래. 대학 다닐 때는 항상 뭔가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 대학생 때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되게 명물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때 되게 자신만만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밝혀지는 과거. 그는 잘난 척하는 인간이었다.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했고요. 학생들이 정말 저 싫어했습니다. 학점은 굉장히 높게 받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발표 같은 거 있으면 막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별 발표 하는데,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0살 때 조별 발표 하는데 조가 있잖아요. 전 신입생인데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조원들한테 다른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리고선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 애였어요. 어떤 애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 A+ 받았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막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학생이었고,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와우를 되게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고, 좀 재수 없는 아이 이런 애였죠. 항상 들었던 얘기가 아 재수없어 이런 얘기. 아 쟤 건방져. 아 저 친구는 좀 건방진 친구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다들 저 싫어했었어요. 대학생 때는 좀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죠. 남자애들이랑 안 친하고 여자애들이랑만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었죠. 공대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는데, 왜 같은 과 동기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같은 과 동기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남자가 저 한 명이고 여자가 7명이었습니다 여자 7명하고 밥 먹었어요. 그랬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여성이 좀 많은 학과여서 그런 게 좀 가능했었죠.
그랬어요. 그땐 좀 재수없는 아이였어요. 또 대학 다닐 때 어떤 아이였냐. 좀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막 자기 입으로 막 다 얘기해. 저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어땠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이 무지 많은 곳이었는데 그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개념이 없어서 사람이 개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1교시 수업을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이었나 9시에 강의가 시작되는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 살지 않았거든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았어요. 학교는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랑 겹치는 겁니다. 안 늦게 가려면 한 7시 반 요때쯤 지하철을 타서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했었죠. 지하철이 엄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서 미칠 것 같은 거 지옥철이라고 하죠. 그거였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앞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가는 걸 타서 그때는 반대로 가는 걸 타가지고 앞으로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안 타는 곳까지 가서 앉아서 학교를 가려고 한 거죠. 머리를 써서 그러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앉아서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정쯤 가니까, 1호선 타고 제가 서울로 가서 호선 갈아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1호선 타고 금정쯤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꽉꽉 찼습니다. 근데 제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정말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일반인의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직장인인 것처럼 보였고 한 24 이 정도로 보였는데, 25 이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20살이었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표정 미간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하얀 얼굴에 미간을 찡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왜 미간을 저렇게 찡그릴까? 전날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 그리고 찡그린 얼굴도 참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성분 엉덩이 뒤쪽으로 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서. 그러니까 웬 치한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하철 치한이 성추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청년이었으니까 그거를 그냥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그냥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아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몸 다툼을 벌인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여자분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제가 앉아 있었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기요, 여기 앉으시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밝아져.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그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지고 있던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만지고 있던 녀석을 보니까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려봐주고 그 여자분도 가는 데까지 계속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네, 대단하죠? 제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그 뭐지?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내가 1호선을 타고 금정에서 갔던 게 아니라 금정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서 사당역까지 갔었구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순진한 나머지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네, 제 대학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런 후회와 잘못된 판단으로 물든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랬었습니다. 아,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네요. 대학생은 좋은 거죠. 그때 왜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왜 데자부 붙이는 거, 안녕하십니까 데자부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데자부를 좀 붙이던 인물입니다. 좀 데자부 붙였었죠. 데자부 붙이기. 네. 그런 일도 좀 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청년이었었어요. 맨날 책 읽고 다니고, 어려운 책 옆에 끼고 다니고, 현학적인 그런 애였습니다. 현학적이다라는 말이 제일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저도 좀 현학적인 타입이에요.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좀 현학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튼 좀 현학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제 대학 시절은 그랬었죠. 으이짜!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자, 오늘의 라이노쇼, 집터 만들기.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크기의 집이 한 이만합니다. 저기가 끝이고요. 저 자동 밀수확기 있는 데가 끝이고, 그다음에 저쪽이 끝입니다. 이만한 크기의 저택을 만들 생, 아, 좀 작은가요? 한 이만하면 괜찮겠죠? 이만한 크기의 저택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 라이너쇼에서도 제가 저택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나는 음악 틀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라이너쇼는 계속됩니다. 네, 잠깐 놀랐었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너였습니다. 오늘 라이너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고요. 좀더 재밌는 방송, 좀더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 멤버도 구해서 재밌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영상 끊겠습니다.